아웃과인 환희아빠입니다. 저희 아웃과인 채널 뭐 오토와인이라고도 하는데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더욱 좋고요. 그러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더 좋은 컨텐츠 업로드하도록 노력을 할게요. 저희도 지금 보고 계시는 차량은 기아 자동차 완전히 바뀌어서 나왔죠? K5입니다. K5. 기아 자동차의 K5. 뭐 이렇게 보시면 탁송돼서 들어왔어요. 저희가 현재 차량 검수를 다 해놨습니다. 신차 검수를 마쳐놨어요. 신차 검수를 마쳐놨고 이 해당 차량은 문제가 없어요. 검수를 해봤더니 특이한 문제가 없어서 인수를 해도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왜 촬영하고 있냐, 오늘은 신차 검수도 그렇지만은 이 바뀐 K5 막 영상들 많이 올라오잖아요. 뭐 진짜 대박이다, 뭐 영상 보면은 다 그래요. 역대급이다, 대박이다, 뭐다 하는데 저의 눈, 환희 아빠인 저의 눈으로 봤을 때 단점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K5 디자인은 글쎄요, 호불호가 갈릴 정도로 바뀌었어요. 라이드메이크 그릴도 이런 식으로 바뀌었고, 이렇게 뭐 호랑이구에서 얇게 좀 미래 지향적으로 바뀌었고, 그 이 헤드라이트도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이런 거 보고, 밤에 라이트가 켜진 거, 데일라이트나 이런 거 켜진 거 보고 와 이쁘게 바뀌었다 하는데, 저는 K5 딱 보는 순간 얘가 마음에 들어요. 앞모습을 봤을 때 얘가 나면, 이거 기아 그 엠블럼 바뀐다고 안 했었나요? 아직도 기아 뭐 물론 뭐 기아 마크를 항상 달고 뭐 K9에도 이거 달려 나오잖아요. 촌시도 차는 완전히 바뀌었는데 얘가 달려 있으니까 갑자기 차는 완전 미래지향적으로 센세이션하게 바뀌었는데 이게 뭐야? 경호 니가 봐도 그러지 않냐? 네. 다 바뀌었는데 얘는 붙어 있으니까 조금 어색합니다. 그냥 이거 보는 순간 그냥 기아차예요. 이거 보다 보니까 이 휠 있잖아요, 휠. 요즘에 현대 기아차 그 휠이 굉장히 예쁘게 나옵니다, 디자인이. 과거에 그냥 깡통휠 이런 게 아니에요. 디자인이 예뻐졌어요. 잘 뽑는 것 같아요, 휠 디자인. 현재 K5 휠은 K5 휠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요번에 K5 그 뒤에 루프 라인을 보면은 이렇게 앞쪽에서 이렇게 빠졌잖아요. 그리고 트렁크가 이제 요만해졌잖아요. 요만해졌잖아요. 루프 라인을 스포츠백처럼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거는 좀 성공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보는 단점은 이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어요. 리어램프예요, 리어램프. 실제로 이렇게 밤에 보면은 좀 예쁜 것 같은데 낮에 보니까 얘가 여기서 이렇게 딱 잘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여기까지 뺄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보다 보니까 만들다 만 것 같은, 조금 성급하게 끝낸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저는 받아요. 그리고 저의 최대한 단점, 제가 이 K5 신차 검수하면서 최대 단점이 뭐였냐면, 트렁크를 열어볼게요. 이 차는 수동이에요. 수동 트렁크입니다. 수동 트렁크예요. 열었어요. 잡고 내릴 데가 없어. 닫을 데가 없어요. 없어요. 이거 얘를 잡고 내야 되나? 아니면 여기 안에서 열 수 있는 요 볼이 요거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없어요. 없어요. 자꾸 이거 닫을 데가 없어요. 결국 여기 잡아야 돼. 근데 여기 잡으면 뭐예요? 스크래치 손잡고 다 나잖아요. 얘는 이 트렁크, 전동 트렁크가 아니면은 여기 PPF는 필수인 것 같아요. 무조건 여기 잡아야 돼요. 닫을 때. 이렇게 잡고 내려야 되는데, 없어요. 이거는 정말, 제가 이거 트렁크 검수하면서 트렁크 열었다가 당황했습니다. 실제 너무 당황했어요. 닫아야 되는데, 닫을 데가 없네? 근데 신차잖아요.
저 고객님처럼 여기를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왜? 여기 잡으면 손 스크래치 다 나거든요. 그리고 손 자국 다 납니다. 잡을 데가 없어요. 이거는 화장 것 같아요. 어디 잡고 내려야 되는 거예요? 없어. 결국은 여기 이렇게 해야 돼요. 하자. 이거는 정말 기아차의 실수예요, 실수. 잡을 데가 없다. 트렁크 닫을 때. 닫을 곳이 없다. 그리고 나머지는, 얘는 짝퉁이에요, 이거는. 이거는 가짜. 디자인적인 요소, 가짜. 또 저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디자인적인 거는 굉장히 예쁜데, 리어램프가 조금 부족한 느낌? 그런 느낌 받고, 트렁크가 자꾸 닫을 곳이 없다. 뭐, 물론 전동 트렁크는 뭐,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얘는 지금 수동이거든요? 닫을 데가 없다는 거.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실내 부분인데, 경험이 없어요. 에서 좀 제가 느끼는 거는 이런 플라스틱 소재는 좀 바꿔줬으면 좋지 않았나. 여전히 바뀌지 않아. 물론 이 K5 차량이 이 세그먼트에서 뭐 모든 거를 완벽하게 하려면 차량 가격이 올라가겠죠. 근데 여기만큼은 조금 뭔가는 해줬으면 좋지 않았나. 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제가 하니 아빠가 키가 큰 거는 아니에요. 키가 좀 작아요. 그러니까 뭐 170 정도 나오는데 이제 지금 저의 기준으로 시트를 한번 이렇게 맞춰봤어요. 이제 조금 제 입장에서는 불편한 게 얘 있잖아요. 콘솔. 콘솔이 지금 여기에 요 부분에가 이제 수납 공간이 있고 콘솔이 여기인데 콘솔이 뒤에 가 있어. 조금만 여기까지 그냥 좀 더 길었으면 좀 더 편하지 않았을까. 운전할 때 제가 이렇게 하다가 팔을 내리면 여기까지 있어서 조금만 더 나왔으면 더 편하지 않았을까. 그러한 거가 저의 입장에서는 좀 단점인 것 같고 나머지 부분은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왜냐면 경우 그랜저 타봤잖아요. 네. 그랜저 우리 네. 들은 거 뭐 물론 급은 달라요. K5하고 그랜저급하고 그랜저는 K7하고 동급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랜저도 저희가 실내도 뭐 검수하면서 앉아보고 했지만 그랜저보다 얘가 조작성이 더 편해. 그리고 운전자 지향으로 더 편하게 돼 있어. 확실히 여기에 뭐 택시 미터기처럼 이렇게 들어 있지만은 이거 다 터치예요. 다 터치. 전부 다 터치. 터치고 조작감이 굉장히 편해요. 운전을 하면서 바로 이게 좀 틀어져 있잖아요. 이게 그 뭐죠? 예전부터 기아차들 보면은 살짝 운전석 쪽으로 조작을 할 수 있게 살짝 방향을 틀어놨는데 이 각도가 굉장히 편하게 돼 있어요. 운전하면서도 시야에 다 들어오고 편하고 수납 공간도 괜찮고 여기 앞에 있죠. 컵홀더 있죠. 여기에 수납 공간 있죠. 콘솔 열면은 여기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제 기어가 없어지고 이게 조그 셔틀처럼 이게 수입차처럼 이렇게 바뀌었는데 기어 변속에 돌리면 돼요. 돌리고 누르면은 파킹. 돌리고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검수를 하면서 느낀 건데 K5가 운전자 지향적으로 조작감, 터치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왜냐면 저희 매장에 고객님들 대차용으로 K5 대차가 있어요. 그럼 구형이거든요. 얘는 신형이잖아요. 근데 구형을 보다가 신형을 보면은 이게 K5라고? 라고 할 정도예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만약에 외부적인 디자인과 그 엔진만 아니면 저라도 사고 싶은 실내 정도는 사고 싶은 그 정도예요. 실내는 편합니다. 조작감도 굉장히 이게 딱 손만 펼치면 원하는 곳에 다 있어. 이게 편해. 완전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뀐 K5. 뭐 어쨌든 단점은 제가 볼 때는 저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주행은 안 해봤어요. 주행은 안 해봤는데 실내의 편의성에 대한 조작감 이거 좋다. 위치 배열도 너무 좋아. 뭐 물론 더 예쁜 차들도 있겠지만 K5 E급에서는 이게 최고인 것 같아. 실제 더뉴 그랜저보다 편리성이 더 좋아요. 얘가
더 좋아. 더 좋아. 다만 앞에 기아 로고. 리어램프. 리어램프는 내 스타일 아니고. 트렁크. 트렁크 자꾸 내릴 데가 없어. 그거. 그거 말고는 기아차가 정말 신경 써서 만든 것 같고. 이 눈미러잖아요. 눈미러 베젤도 얇아졌어요. 굉장히 얇아. 요즘 그 벤츠 차량들 보면은 이게 테두리가 거의 없어져 버렸잖아요. 얘도 얇아졌어요. 베젤이 굉장히 얇아져서 고급스럽게 바뀌었어. 플라스틱 어차피 뭐 어쨌든. 그리고 하이패스 꽂는 것도 저기 예전처럼 요 눈밀러 요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들어가는 거. 여기 하이패스 카드 제가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아. 경호도 하나 살래? 저는 킥바브 말고 딴 거 살 겁니다. 아, 그래? 근데 이제 세단, 나는 세단으로 볼 때는 오 이거 K5가 야 많이 바뀌었네 라고 딱 느껴집니다. 운전하면서 조작감, 편리성 이런, 여기 운전석은 10점 중에 정말 한 8.9점은 주고 싶어요. 8.9점 그 정도는 점수를 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픽도 완전히 바뀌었고요. 과거하고는 완전 틀려졌고 좋은 것 같아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K5 진짜 요거 조작감이나 여기 앞에는 그랜저보다 점수를 더 주고 싶습니다. 어쨌든요. 그리고 엔진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K5의 엔진룸이에요. 엔진룸. 엔진룸인데 이건 좀 실망했어. 이게 뭐야? 커버가 없어. 커버가 없어요. 커버가. GDI 터보 스마트 시스템이라고 딱 적혀 있습니다. 근데 없어요. 그냥 뭐 물론 뭐 엔진 커버가 뭐 이렇게 안 따로 나올 수도 있지만 좀 여기 좀 덮어서 조금 보호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이렇게 보면은 커버가 없네. 경호 네가 볼 때는 어떤 느낌이야? 그냥 예, 저도 커버 없는 게 좀 아쉬워요. 커버가 없다 보니까 그냥 느낌상 뭐 물론 기아차 차량 만드시는 분들은 그 뭐 이건 없어도 돼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실제 소비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야 이렇게 휑해 커버가 없어. 아, 요거는 좀 단점 같아요. 여기 좀 이렇게 좀 해서 좀 막아줬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얘도 좀 하자. 커버 좀 달아주지.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보기에 안 좋아. 그리고 막 이렇게 너덜너덜 이렇게 센서들 다 보이고 이게 보기에 좀 안 좋아. 그리고 이게 이 차량이 지금 저희가 보압은 안 돼봤지만 엔진룸 쪽으로 누수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물론 본닛을 닫아놓은 상태에서 보압을 막 사이에다 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세차장에 가고 세차를 했을 때 누수가 얼마나 그 엔진룸 쪽으로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다라고 봤을 때는 커버가 좀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뭐 어차피 이 차량은 저희가 신차 검수를 했지만 차량에 이상은 없어요. 다만 이상이 없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K5의 단점 이런 거는 좀 다음부터는 좀 변경을 해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거. 엠블럼 뒤에 리어램프 조금 급조된 것 같은 리어램프 그리고 트렁크 자꾸 내리는 게 없어요. 자꾸 닫을 수 있는 곳이 없는 거. 그리고 나머지는 후한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후한 점수를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많이 타는 차고 많이 사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 운전자 중심의 편의성이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조작감, 위치 배열 이런 거. 근데 아직까지도 기어 변속 조그 셔틀로 하는 거는 조금 이질감은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좀 어색해. 이게 기아차야? 그거 좀 어색해. 그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차량도 저희 고객님한테 안전하게 작업 후에 임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이 어차피 이 차량이 세라믹 오리지널 언더코팅부터 여러 가지 작업이 있는데 하드도 얼마나 바뀌었고 어떤 부분이
뭐 단점이고 이런 부분들도 시간이 되면 촬영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할게요. 감사합니다.